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독일의 기타 거장인 마틴 밀러는 장르를 가리지 않고 무대와 스튜디오를 오갑니다. 74만 명이 구독하고 있는 그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다양한 뮤지션들과 환상적인 콜라보 무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마틴 밀러 시그니처 모델을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오늘 만나볼 텐데 이렇게 두 대고요. 네? 유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아이바네즈 MM1,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아이바네즈 MM7입니다. 이 마틴 밀러라는 연주자는 이제 프로듀서고 작곡가고 보컬리스트, 강사, JTC 기타에서 임프로비세이션 마스터 클래스의 기고자이며 저자이고요. 네. 칼 마리아 본 웨버 대학의 강사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이바네즈와 함께 전 세계 클리닉 투어를 다니고 있는 멋진 연주자입니다. 일단 사운드 한번 들어보고요. 네. 제가 알고 있는 마틴 밀러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나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다음은 MM7 7연 기타입니다. 네, 가보죠. 좋습니다. 이 네. 마틴 밀러라는 기타리스트 은총 씨는 잘 알고 계신 연주자인가요? 그 이제 유튜브에 워낙 많이 나오셔가지고 그 대표적인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
뭐 70년대 음악 뭐 락 음악 뭐 메들리 뭐 팝 음악 메들리 그리고 네. 뭐 이제 좋아하는 기타리스트 초청해가지고 네, 같이 프로젝트를 하기도 하고 뭐 제가 최근에 봤던 거 기억나는 거 이제 폴기버트 아저씨도 나왔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리뷰했던 그 알바네즈의 또 다른 아티스트죠. 네, 그 보라색 라리바실리오. 네, 라리바실리오도 네, 나왔었고 또 누구 나왔었더라. 하여튼 여러분들이 보면은 좋아하실 만한 정말 기타리스트의 기타리스트들은 네. 웬만하면 그 채널 출연해가지고 그죠? 많이 하고 그리고 재밌는 게 거기서 메들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아는 곡도 있는데 몰랐던 곡들도 좀 접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편곡을 재밌게 하다 보니까 그거 보는 재미도 좀 쏠쏠한 그런 느낌이 있죠. 저는 요즘에 이제 음악을 거의 안 하고 있지만 저한테 영감을 주고 영향을 줬던 기타리스트들은 대부분 이런 기타리스트라기보단 이 밴드의 기타리스트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제 90년대 중반을 지나 후반부터 이 활동을 했던 뮤지션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은 스타일이다 보니까 테크닉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밴드 음악과 상관없이 기타로 이제 정점을 찍은 기타리스트들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 유튜브를 왕왕 보는데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을 했는지 한 영상이 떴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라리 바실리오와 함께 에릭 클랩턴이 레일라를 연주한 영상이 떴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마틴 밀런 줄은 몰랐죠. 그래서 영상을 보는 내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뭐랄까 무색무취에 가깝고 원곡을 전혀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정말 저 기타리스트가 탑 세션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정말로 이렇게 뭐랄까 퍼펙트한 사운드를 완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좀 더 찾아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은총 씨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메들리 영상들도 올라와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수많은 이 기타리스트들의 영상을 봐왔지만 그런 감동을 주는 기타리스트들도 저한테 있어서는 색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물론 세션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분은 세션들이 봤을 때 정말 기타를 정말 잘 친다 할 만한 연주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기타 테크닉도 엄청나지만 노래도 엄청 잘하시고 맞아요. 그리고 이 강의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리고 지금은 아이바네즈와 같이 전 세계를 돌면서 클리닉 투어를 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 마틴 밀러가 누군지 모르셨던 분들은 검색 한번 해보세요. 검색 한번 해보시면은 유튜브에서 채널에서 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맞습니다. 자신이 좋아했던 음악들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네네네. 마틴 밀러만의 느낌으로 재해석한 그런 사운드들을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기타를 들으면서 이 두 모델 다 물론 아이바네즈의 모든 모델들이 그렇지만 장르 가릴 것 없이 어떠한 장르에도 굉장히 잘 어울릴 만한 사운드들을 가지고 있다. 이 뭐 극 빈티지 사운드만 제외한다면 뭐 개인도 제법 먹고요. 그리고 뭐 이펙터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네네네. 이 굉장히 다재다능한 능력을 갖춘 기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 오늘 두 대의 모델을 다뤄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틴 밀러 시그네처는 일단 7현이든 6현이든 사운드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똑같고 그냥 그 필요에 의해서 7현까지 필요하신 분은 그 7현 사면 될 것 네. 같고요. 뭐 6현 필요하신 분은 6현 사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사운드는 뭐 일부러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좀 80년대 이제 90년대 때 많이 들었던 기타 톤 코러스까지 좀 일부러 섞인 톤으로 좀 잡아봤는데 그 이 기타가 가지고 있는 사운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현PD님이 되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좀 무색무취일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러면 그렇다고 이게 뭐 기타면서도 이제 다뤘었던 기억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도 이제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이걸 그러면 다른 본명 기타 아니면 혹은 슈퍼스트랫이랑 비교했을 때 이거를 그 어느 정도 그
프레탄 사운드라고 볼수 있나라고 봤을 때 그건 좀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 알바네즈 AZ 아니면 혹은 이제 RG 시리즈든 이 디마지오 픽업이 들어가거나 뭐 요런 세팅들 아니면은 뭐 물론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린 모델은 디마지오 픽업은 아닙니다만 네. 이 알바네즈의 기타에서 나오는 그 특유의 그 잘 정리된 맞아요. 사운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바네즈 기타를 가지고 이제 뭐 락킹한 걸 연주하든 뭐 어쨌든 좀 뭐 거친 음악을 연주를 하더라도 이게 막 그 날 것 같은 소리는 안 나요. 확실히 안 나고 정제된 듯한 예, 잘 그 사포로 이 꺼끌꺼끌한 부분을 다 이렇게 샌딩 처리해서 거기다가 이제 광까지 좀 낸 느낌?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부터 저는 알바네즈 기타를 좋아하는 뮤지션들 아니면 혹은 그 아티스트들을 봤을 때 현대에도 계속 좋은 기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알바네즈를 치는 젊은 세대 아니면 혹은 이제 우리 형님들 이제 할배가 돼가시는 그 더 큰 형님들까지도 알바네즈를 계속 고수하는 아티스트들의 좀 특징들이 많이 보이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연주 자체가 굉장히 하이 테크닉을 구사한다면 알바네즈를 잡았을 때 그 장점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기타 브랜드로도 굳이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희 버즈비 매장에는 없습니다만 존서 같은 기타가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유행을 하고 있고 정말 많은 아티스트들이 쓰는데 이 알바네즈를 쓰는 아티스트 중에 이 젊은 세대 중에 폴리피아 그리고 이제 그리고 할아버지 우리 형님 스티브 바이만 딱 보더라도 두 명의 기타리스트가 굉장히 하이테크니 연주를 하는 아티스트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둘도 어쨌든 뭐 일단 스티브 바이 형님은 지금 뭐 도대체 몇 년을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뭐 폴리피아는 몰라요. 아직 네. 어리니까 뭐 돈 많이 주는 데로 가겠죠. 뭐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그런 연주자들이 알바네즈를 선택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솔로잉을 했을 때 좀 더 빛을 발하고 기교 있는 연주를 했을 때 알바네즈가 확실히 좀 더 빛이 발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운드 기조랑 네. 비슷한데 그 딱 그 모나고 까칠까칠한 부분을 싹 다 이렇게 밀어버려서 깔끔하게 만들어서 나오는 이 알바네즈의 기술력 그리고 이 지판에서 내 손이 움직일 때 편안함 이런 것들은 타 브랜드도 있긴 합니다만 알바네즈가 가지고 있는 그 묘한 그 얘네들만의 이 회사만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알바네즈는 뭐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선택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틴 밀러 시그네처는 시그네처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굉장히 좋은 솔로잉을 하기 편한 뭐 하이테크닉을 구사하기 좋은 기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고 저도 일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이 마틴 밀러라는 연주자가 단순히 연주자가 아니라 프로듀서 그리고 이 기타에 관해서도 지식이 엄청난 연주자이기 때문에 아이바네즈와 협업을 해서 완성해낸 이 기타는 어떻게 보면 진짜로 이런 사운드의 정수만을 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공부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